앞서 날카로운 코너킥을 보여줬던 김성미입니다. 가깝게 올라가는데요. 헤더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허지연. 자, 골킥을 만들어냈습니다. 허지연. 자, 지금은 조민아 선수 발목에 통증을 느꼈고요. 정확한 크로스를 유영아가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자, 지금은 11번 유영아 선수가 팀의 첫 번째 골을 득점했습니다. 자, 지금 조민아 선수죠. 앞서서 발목에 통증을 조금 호소했었는데 지금은 들 것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장 바깥쪽으로 나가서 상태를 좀 지켜볼 것 같은데요. 반대편 한채린. 왼쪽에서 한채린. 오! 크로스바에 맞았습니다. 다시 유영아! 유아슈팅! 들어갑니다! 유영아의 멀티골이 터집니다. 서울시청이 2대1로 앞서갑니다. 자, 조민아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자리에는 광민정 선수가 투입이 됐고요. 자, 광민정 선수는 오른쪽 풀백 자리에서 플레이를 펼치겠고요. 오른쪽 풀백이었던 백은미 선수가 왼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